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운스윙을 배웠으니까 임팩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임팩트는 어떤 동작이 나와야 하고 체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다운스윙이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궤도를 내려왔을 때 가장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막히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동작, 공에 맞는 이 헤드가 공에 딱 맞는 순간을 이제 임팩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임팩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한번 어드레스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7번 아이인데요, 제가 지금 7번 아이으로 이제 잡고 섰을 때 이 헤드보다 손이 더 많이 이렇게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에서 임팩트 동작을 해보게 되면은 더 많이 헤드보다 손에 나가고 골반도 더 많이 회전은 돼 있고 이렇게 체중도 왼쪽에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클럽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데, 빠르게 또는 세게만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클럽이 어떤 모양으로 공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임팩트 동작에서 어떤 포인트가 딱 지켜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진행이 되면서 내려왔을 때 헤드보다는 계속 손이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7번 아이언 기준에서 뭐 짧을수록 더 많이 선행이 돼야 하고요, 뭐 길수록은 조금 덜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쭉 하체가 선행을 해서 클럽이 이제 들어올 때, 여기서 공이 맞는 순간에 헤드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를 놨을 때처럼 거의 스퀘어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아까 어드레스 때보다도 더 많이 왼쪽으로 선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더 한 30도에서 한 45도 정도는 회전이 돼 주셔야 되고요. 머리는 어드레스 때 위치 거의 그대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 순간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빠르게 확 지나가 버리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공이 방향이 결정이 되고 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공이 나는 뜬다 또는 너무 안 뜬다 또는 방향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순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보면은 임팩트 순간에서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많이 맞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 페이스가 손이 헤드보다 지금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수평에서 또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다 보면은 맞는 순간에 헤드도 너무 누워있게 되고, 그리고 손이 선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파르게 들어오지 못하고 뒤에서 쳐버리기 때문에 뒷땅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나오는 실수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백스윙에 올라가서 손을 쓴다기, 다운스윙 때 손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골반이 계속 끌고 와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인데, 이때 약간 뭐랄까, 이 손이 선행을 한 상태에서 말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만들어준다?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백스윙 올라와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손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열려있겠죠? 이때 손이 살짝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서 공에 선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공보다 헤드, 손이 많이 선행이 돼 있고, 헤드보다 손이 더 많이 선행이 돼 있고, 골반도 많이 회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몸을 끌고 온 거기 때문에 머리도 잘 잡혀 있고요. 이거를 가파르게 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임팩트 맞추겠다고 몸 자체가 이렇게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동작은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동작을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그런 환경이 많지는 않아요. 뭐 인천,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영종도에나 그런 쪽에 이제 드림 골프 레인지, 거기는 이제 천연 잔디 타석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공을 치게 되면은 디보트를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났고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 뭐 또는 디보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디보트를 보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카메라도 볼 수는 있지만, 과연 디보트보다 정확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신다면은, 볼을 오래 친 구력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그런 잔디 타석을 가셔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임팩트가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고 있는지, 뭐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가고 있는지, 뭐 방향은 뭐 아웃인 궤도, 인아웃 궤도, 뭐 인투 인 궤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에서 공을 맞고 공 앞쪽부터 디보트가 나는 게 가장 좋고, 항상 디보트는 얇고 길게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런 잔디 타석에 가셔서 그냥 물론 기본 내기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추천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다 끝났고, 임팩트 순간에 손이 더 선행이 돼야 되고, 골반은 30도에서 45도가 돌아가야 되고, 헤드페이스는 이렇게 어드레스 때보다 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맞아야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마무리하기 앞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들을 다 하나씩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 답변으로 이제 레슨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영상을 또 촬영을 또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댓글이나 그런 걸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였습니다.